자, 저그 첫 서치 자리. 마지막 세트 대기 5세트 대기 시작됐습니다. 오, 저그 첫 서치 자리. 김민철 이거 웃을만 하죠? 세로 방향의 첫 서치 자리. 우리 1경 나쁘지 않아요. 편인수 선수가 잡아냈습니다만 바로 김민철 선수 반격이 펼쳐지게 됐고 역시 분위기까지 만들어냈어요. 네, 2인용에서 구드론 두 번을 시도를 해서 상대의 초반 전략들을 모두 또 구드론 하지 낫겠지?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에서 오버풀 할 것 같은데 5세트 때는 좀 둘이 진득하게 운영 한번 하자. 운영 둘 다 잘하는데 심리적으로는 배현재가 좀 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듭니다. 네. 따라잡혔기 때문에 분위기를 완벽하게 지금 찾아온 김민철 선수고 민철이가 뭔가 준비한 거 보여주지도 못하고 현재 쪽에 빌드 시작 빌드 같은 거는 현재 쪽에 다 이제 좀 지난 시즌에 개발한 좀 이끌려 다니는 느낌이 있긴 한데 플레이를 오늘 제대로 선사해 주면서 굉장히 힘들어 보였던 상황. 오버 찍었어요. 아주 미세하게나마 기대면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제가 커서 A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10년만 기다려 주세요. 아, 참가하셔서 10년이면요. 와. 아, 눈 깜빡할 사이예요. 그럼요. 금방입니다. 네. 저희 이승원에서 20몇 년입니까? 게이트를 저 위치에? 넘어 23, 해수로는 4년째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래도 두 번 깜빡이니까 20년 금방 가세요. 네. 아, 저기 오버로드 보고 없으면은 91 게이트 이런 거 하려고 했나 보다. 두 게이트로. 근데 첫 서치라서 아 한 거 같은데 자 투 게이트인데? 예, 보기 시작을 91 게이트? 봤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네. 맞네. 아 그래서 첫 서치라서 아 했구나. 그렇죠. 예, 또 완벽한 또 청년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저희는 충분히 오늘 그냥 무난하게 하는 판이 없네. 이게 하필이면 또 세로 방향이라서 원 서치가 됩니다. 아, 이게 지금 원 서치입니다. 99 게이트인 줄 알겠다 이거. 원 서치예요?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빙글 이거 일단은 저그가 좋죠. 보고 이제 대처할 수 있으니까. 뭐 돌아갈 길은 없죠. 네. 자 원에 가스 올렸어요. 이게 오버서치가 좀 늦어야 되는 거고 게다가 또 이 저그가 본진투에 와 근데 잠깐만 이러면은 좀 더 안전한 이게 거의 91 게이트가 이게 첫 네. 게이트만 이제 구해줬을 뿐이지 10-12보다 살짝 가난한 오 들어 이거 풀어보자 와. 아 이거 진짜 크다. 그렇죠. 네. 자 표정 보세요. 아 지금 이 변현 선수 입장에서는 전기가 오르는 겁니다. 예. 악재가 이미 주도권을. 와 이거 현재 졌는데? 활용하는 여러분들? 역수입 나왔는데? 걸린 그 상황에서 상대 빌드가 또 이제 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네. 이렇게 되면은 저거가 안전하게 안쪽에서 바로 찍으면서 안마당 가지고 가고 네. 테크 플레이 할지 운영할지 맞춰봐. 뭐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. 프로투스는. 아 이거를 와 돌리는 것까지 걸려버리고 네, 상대가 지금 뭘 하는지 와 이게 첫 서치만 아니면 근데 좀 괜찮았겠다 확실히 트웨이가 봉쇄되는 이런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바로 지금이 그래요. 네. 이럴 거면 센터 국이 됐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본진 트윈저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이런 상황에서 라바를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 저글링을 대충 막을 정도만 뽑지 않고 김민철을 오히려 저글링을 굉장히 이럴 때 그냥 프로브라도 안 죽었으면 차라리 뭔가 무슨 테크인지 알고 뭔가 했을 텐데 김민철도 지금 올인이긴 하거든요. 심시티 안 좋아서 바로 찍히고 이제 바로면 상당히 빨리 되는 그 상황인데 발업된 저글링 상대로 질럿들이 뛴다라는 것 자체가 아 본진 들어가 3회철이 안 올라가잖아요. 라바 빡빡하게 굴려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켜야 김민철도 위험합니다. 이거 막히면은 아니는 거예요. 추가 저울링까지 생산해놓고 자 길목적인 배치를 해놨습니다. 네. 자 이거 3회철 아유 완전 아 오늘 게임 왜 이래 그 숫자를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. 실시간 유튜브 업데이트 혁신입니다. 그렇죠. 자 이후에 자원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. 이 이제 딱 라바 터지는 거 이거 지금 라바 다섯 개면 10저글리 풀로돌리면서 넥서스 네. 네, 저글링 많이 뽑으면 질러도 자 요거를 이제 잘 누가 더 잘 싸우냐 싸움인데 더 부유해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. 네, 참 여기도 참 확장이 좀 빠릅니다 이쪽에. 상대방 생각보다 저글링을 한두 타임. 자 프로브가 많거든요. 앞선 경기에 누가 이기냐 싸움이에요. 여기서 링 묻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묻어버리는데 막냐 못 막냐 싸움. 네. 투게이트웨이에서 뽑혀진 질럿을 가지고 투질럿 더 찍은 거 같은데 이러면? 사진을 펼쳐서 상대 저글링. 잠깐만 막을 수도 있겠네. 안마랑을 지키면은 좋아집니다. 그렇게 되면 좋아집니다. 근데 이거 낚시거든요. 너무 많이 나오는데? 여기서의 그 유불리를 따져보자면 딱 하나가 있어요. 오버로드가 있는 쪽과 없는 쪽. 상대 병력 숫자 잠시만요. 이거 앞뒤로 해서 저거 먹어버린다. 네. 아니 너무 많이 났다. 변현재 이거 욕심냈다. 큰일 났다. 야 여기서 김민철 선수가
상대가 진을 펼치지 못하고 이거는 와, 들어가요. 상대가 방어 라인을 견고하게 와 3링 들어가는 월태까지 집어넣는 잼 네, 같은 거예요. 와 끝났다. 저리 계속 나와요. 자, 자 위에 반짝이 저리 계속 나옵니다. 이미 나와. 근데 컨트롤 잠깐 잠깐만요. 소가 있었어요. 이거 좀 막을 만한데? 지금 나 같은 병력까지 돌아오면서 이 병력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. 따로따로 이제 격파를 했는데 변현재 몰트 뭐야? 네, 저 위로 지금 들어갔고 질럿의 순간 반응은 진짜 좋았어. 이거 안바랑으로 다 빼야 됩니다. 저 위로 지금 들어오고 이게 트위처리 저글링이라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. 이게 힘 보여줘야죠. 네, 위에서 전기 쨍쨍쨍 바로 프로브 안 터진다. 프로브 한 세 정도? 너무 많이 터졌다. 아이고 잡힌 것 같습니다. 아우 좀 많이 잡아요. 와 프로브가 다섯 마리 안마나까지 해서 여섯 개. 와 이거 프로브만 좀 잘 살렸으면 투게이트 질럿 계속 찍히면서 이거 막을까 했는데 이거 프로브도 이제 질럿 사이에 껴있으면 공급효과 나잖아요. 근데 방금 너무 많이 죽었다. 민철이가 이거 왜 안 빼지 했는데 확신이 있었네. 프로브를 다 몰살시킬 수 있다는. 네, 이 질럿으로 수비가 안 되고. 와 이게 또 들어가죠. 백업이 와야 됩니다. 네, 지금 뒤에 있는 병력까지도 양쪽 막아야 됩니다. 여기도 막고 입구도 막고 여기도 막고 입구도 막고. 와 김민철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기가 맞으니까 짜증 나는 거거든요. 그냥 이렇게 자기가 때리는 식으로 그냥 바꾼 거야 이게. 와 역시 나왔다. 와. 뭐야 이번에 ASL 송병구가 도와준 사람들 전승?